강원FC가 서울 이랜드를 꺾고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강릉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강원은 전반 추가 시간에 루이스의 패스를 받은 허범산 선수의 중거리 슛이 결승골로 연결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12승 5무 6패 승점 41점으로 대구를 제치고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K리그 챌린지는 일주일간 경기를 휴식한 뒤 오는 10일 경기를 벌이며 강원은 10일 저녁 8시 강릉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리그 24차전을 벌입니다.